지난 2015년 서울 송파구에 전셋집을 마련한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계약을 해제하려고 연락한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을 수소문했더니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 실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이 가짜구나를 알게 된 거죠. 월세 세입자 안모 씨가 다시 전세를 내놓으며 집주인 행세를 한 건데 A 씨는 꼼짝없이 전세금 6억 4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. 내 집 마련이 꿈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방에 다 날아간 것 같아서.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건 위조 신분증 때문이었습니다. 안 씨는 집주인 신 씨의 주민등록증 정보에 사진만 바꾼 위조 신분증으로 신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름과 주민번호, 발급일자만 일치하면 사진이 달라도 정상 주민등록증으로 판별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. 뭐 그렇게 사기까지 다 했어요. 그렇게 해서 막 네. 위조를 똑같이 했어.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. 전세 계약을 해준 공인중개사 역시 감쪽같이 당했습니다. 신분증 확인 외에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지금 등기권리증을 계약할 때 가져오세요. 이게 해요.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이래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안 씨 부부는 이런 허점을 노려 2015년부터 7년간 30억 원 가까운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. 서울 송파경찰서는 안 씨 부부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지난 4월 남편 안 씨를 구속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배우자 임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